더 이상 내 진심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여전히 사랑은 어렵다. 6살은 진짜 너무 심해. 좋아하는데 나이가 문제야? 아니야, 난 결혼할 상대로 만날 나이잖아 지금. 완이 엄마가 알면 가만히 안 있겠지? 우리 엄마 미쳤다고 할 거고. 맞아, 나는 미쳤어. 안 되겠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닭대가리야? 응? 그렇게 숨으면 내가 몰라. 당신 차례 몰라서. 306호. 여기까지 왔으면 잘 생각해. 그냥 돌아가면 두 번 다시 나 못 볼 줄 알아. 어쩐 일이야? 이거 놓고 갔잖아. 연관이 이거야? 음악 잘 들었어. 고마워. 버릴 줄 알았는데. 어? 장난하시나?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여기까지 왜 왔겠어? 왜 왔는데? 어물쩡 들어와, 어물쩡 넘길 생각 마. 짧고 굵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문 밖에서 먼저 해. 생각이 많단 말이야. 생각이 항상 많으셨지.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니야? 진심이니까 더 어려운 거고. 진심인데 왜 어려워?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생각해보면 안 돼? 이대로 돌아가면 또 고구마 취급이나 하시겠지. 나이도 문제고. 말이 그렇지, 6살 차이가 쉽니? 또? 그냥 사귀기만 한다고 해도 우리 엄마 니네 엄마 다 문제고. 그리고? 마음 변하면 다시 편하게 못 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더 없어? 찾아보면 핑계댈 수 있는 게 만 개도 넘을 텐데. 너무 잘생겨서 나중에 바람필 것 같다. 인기 많으니까 여자는 당연히 많을 것 같다. 결혼까지 못 가면 나만 손해 아닌가. 사랑도 한때, 연애도 다 한때인데 나중에 변하면 어떡할까 다 걱정이지. 다리 아파서 이대로 못 버티겠는데 어떡할래. 갈 거야? 들어올 거야? 그래, 당신이 용기를 내면 나는 지금 산이라도 들어 옮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진심을 깨닫고도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여자라면 나 혼자 산에 옮겨왔자 뭐하겠어. 가. 대충 넘어가주지 못하고 그냥 보내서 미안해. 근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혼자 실실거리고 웃는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고.
진심을 깨닫고도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여자라면 나 혼자 손에 옮겨왔자 뭐하겠어. 가. 뭐가 이렇게 두려운 건지 모르겠다. 한 발짝 나가면 다른 세상이 보일 거라는 것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이 거기 있다는 것도 아는데. 연애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모든 커플은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이다. 와니와는 헤어지면 정말 아플 테니까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것이다. 아, 차가워. 뭐야? 우리 왜 이렇게 차? 거기까지 갔다가 쫓겨나니까 온 세상이 다 춥네. 어우, 추워. 근데 정말 왜 이렇게 집이 춥지? 도착했음 문자라도 좀 보내주지. 걱정할 거 뻔히 하면서. 네 방 난로 피우려고 하는데 숯 같은 건 원래 없었어? 맘 약한 거 알고 자꾸 이런 걸 공략하지 진짜. 연탄가스 위험한데?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아니야, 그 난로 안 짜네. 숯 찾았어! 걱정 마. 숯에 불 붙이지 마. 환기도 안 시키고 그냥 잠들 거잖아. 내 방에서 왜 자는데? 당신 방 냅두고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아니, 내가 좋으면 좋다고 말을. 보일러가 동파됐어? 동파가 뭔데? 보일러가 얼어서 터졌다고. 1층 난로는 장작이라서 내가 불 붙이기 더 어려울 것 같고. 당신 지금 창문은 열었어? 아, 맞다, 창문. 아우, 속 쓰여져 진짜. 왜 이렇게 내 걱정을 시켜? 그걸 하나 딱딱 못하냐? 도대체 나 없이 어떻게 살았는데? 여보세요? 싱싱, 여보세요? 싱싱, 야! 그렇게 전화 끊으면 내가 잠이 와. 야, 신주야! 어디 간 거야? 둘 있었냐? 어디야 지금? 거긴 왜 갔는데? 연탄 넣어봤자 언제 따뜻해질 수도 모르는데 그럼 거기서 얼어 죽냐? 여기는 말 걸지 마. 내가 원하는 말 해줄 것도 아니면서. 야, 나 진짜 여기서 잘 거야? 잘 생각해. 세상에 따뜻한 방은 많아. 그 방에 갔는데 네가 나 쫓아냈잖아. 왜 쫓아냈는데? 내가 너냐? 사랑한다는 말도 안 듣고 시작하게. 잠깐만요, 거기 내 자리.
자? 글쎄 자? 잠든 척 하는구나? 그럼 나도 자는 척 한다. 웬만하면 머리 그만 굴리고 주말에 다시 와.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사랑해. 난 계산 안 해. 아닌 척 외면하려 했고 안 웃으려고 했고 두근거리지 않으려고 해도 역시 두근거린다. 어쩔 수 없다. 지금 두근거리는 이 마음이 좋다. 자꾸만 작아지는 마음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분명한 것은 이젠 나에게도 이 사람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내 마음이 내게 말했다. 사랑해. 못 들었어. 한 번 더. 사랑해. 사랑해 신주야.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좋다. 그치? 당신이 날 안 밀어내니까 신기하다. 할 건데. 아니야. 생각이 바뀌었어. 안 할래. 왜? 그냥 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더 좋아. 배고파. 나가서 뭐 먹을래? 아니야. 끝나고 나서는 배고픈 채로 있는 게 좋아. 선수처럼 말한다? 또 뭐가 좋은데? 비 오는 날 빗소리 들으면서 하는 거? 난 눈 오는 날이 좋은데. 싫은 건 뭔데? 집 막 어지르는 여자, 게으른 여자, 요리 못하는 여자. 나잖아. 응? 정말 그러네? 난 잔소리하는 남자 질색인데. 나잖아. 난 좀 무심한 남자가 좋은데. 난 애교 많은 여자가 좋은데.
근데 애교 많은 여자가 좋다면서 어떻게 날 좋아해? 당신은 무심한 남자가 좋다면서 날 사랑하게 됐잖아. 나 발렌타인데이 같은 거 챙기고 이벤트하고 막 그런 거 좀 싫어해. 기념일은 기념하라고 있는 거잖아. 당장 화이트데이도 코앞인데. 그냥 평소에 잘해주는 게 좋아 나는. 평소에도 당연히 잘해주는데 그런 날도 있어야지. 많이 싸우겠다 우리. 옛날처럼 나한테 맨날 져줄 거지? 어떻게 맨날 이기려고만 해. 당신도 져야지 이제. 응? 진짜 많이 싸우겠다 우리. 너 방금 한숨 쉬었지? 당신이 먼저 쉬었잖아. 내가 언제? 아까. 아까 언제? 내가 처음 많이 싸우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고 보니 너 그 말 두 번이나 했다 너? 너너라고 계속 할 거야? 내가 당신한테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아니 그렇잖아. 계속 동생 취급이잖아 지금. 또 시작이다. 이 연애라고 다를까. 다시 시작됐다. 연애의 지옥. 조금 투닥거린 걸로 이 여자 벌써 표정이 변했다. 갈 길이 멀다. You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리고 겨우 하룻밤의 시간이 흘렀을 뿐이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너는 어제와 달랐다. 여기도 저 시대 얼굴 얼마나 보고 싶던 거야? 실근육이 잡힌 팔, 가느다란 저 손가락. 브런치 카페 같은 데 가서 뭐든 좀 먹고 갈까? 이 목소리. 뭐 좀 먹고 가자고? 응 그래. 뭐든 먹고 가자. 주문하고 올게. 기다려. 저 아름다운 뒷목과 옷을 입어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길고 곧은 척추라인. 어떻게 저렇게 섹시하게 입술을 댔다가 떼지? 왜 이렇게 안 먹어? 아니야 먹어. 당신 좀 이상한 거 알아? 오늘 아침 내내 뭐가 이상한데? 아니야 아무것도. 도대체 어떤 여자가 이 남자를 고구마라 부른 거야? 그렇게 완벽한 남자 봤어? 발목이 얼마나 섹시한 줄 알아? 가늘고 긴 근육이 섬세하게 잡히면서 그 가는 발목 위로 쭉 뻗은 아킬레스건. 가끔 보이는 라디오에서 피아노 칠 때 했는데 그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치? 난 앨런 눈 내리깔 때 속눈썹이 그렇게 섹시하더라. 너 아는구나. 앨런 멋있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왜 그 팝뮤직 게시판에도 주구장창 그런 글이잖아. 그 게시판 본 적 없어? 음악 이야기보단 DJ 멋있단 말이 더 많잖아. 그래? 넌 도대체 앨런을 뭘로 하는 거야? 팬들한테 선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데 집에는 안 갔고야? 아니. 와, 그 남자 정말 멋있다. 너 불편할까 봐 그런 잘난 척은 아예 안 하는구나. 연하남 만나면 그런 거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내까지 섹시해. 더 멋있어. 우리 회사 강인주 씨도 골수 팬이잖아. 걔는 파일 다운받아서 하루 종일 앨런 목소리만 들어. 강인주가 몇 살이지? 25.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반짝반짝 빛나는 나이. 불안하겠다, 너. 사실은 많이? 불안할만 하지. 그 정도 남자가 옆에 있는데. 근데 이 세상에 안전한 연애란 없어. 좀 덜 좋아해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연애가 있을 뿐이지. 일종의 무관심. 그러니까 두 분 다 연애는 안 하고 있다. 에이, 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죠. 저희 진짜 안 해요. 그럼 이상형 좀 물어볼게요. 어떤 남자가 좋아요? 안 돼, 말하지 마. 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앨런 좋아요. 야! 아, 좀 난감하네요. 뭐 그래도 궁금한 건 궁금한 거죠. 제가 왜 좋아요? 어떤 점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빠짐없이 세세하게. 아, 그냥 잡지 인터뷰 때도 말하긴 했는데 음악적으로 통하는 것도 같고. 그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꼭 같이 작업해보고 싶었던 가수니까. 근데 음악적으로 통하는 것 정도로는 이상형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잘생겨서 좋대요. 야, 진짜 놀고 있다, 진짜. 멋있고 섹시하대요. 야.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 라디오를 빙자한 연애지. 제 여자친구가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야, 너 어떡해? 네,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 듣고 있지, 싱싱? 사랑해. 싱싱이 애칭. 어, 완전 닭살. 네, 때마침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내 남자, 사랑하지 않을래야 안을 수가 없다. 왜 나와 있어, 추운데? 그냥 기다리고 싶어서. 나 보고 싶었구나? 그건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방송 듣고 보고 싶어서 나왔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 왜 좋아, 내가? 또 그 질문이야? 이상하잖아. 어리고 예쁜 애들이 옆에 그렇게 많은데. 근데 그게 뭐? 그 여자들이 당신은 아니잖아. 불안해, 내가? 사실은 조금? 나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래, 많이 좋아해. 많이 좋아해서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불안해하지 말고 좋아하는 만큼 잘해주면 되잖아. 오늘 낮에 보고 싶었다는 말부터 하지. 맞아, 보고 싶었어. 이제 이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 나도 보고 싶었어. 들어가자. 다시 시작된 동거 11차. 그를 사랑하게 된 것 말고는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 밤이 살짝 어색해진 것밖에. 벌써 12시네. 안 잘 거야? 어, 자야지. 자러 가자, 이제. 어, 잘 자. 당신이 내 방으로 올래? 내가 당신 방으로 갈까? 불편해, 불편해. 완전 불편해. 아침 햇살은 다락방이 좋으니까 내가 갈게. 홈쇼핑 MD 10년차. 홈쇼핑은 한정된 시간에 최대의 구매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그리고 그 심리 기법들은 연애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하다. 단추를 좀 싼 재질로 바꾸고 가격을 낮추는 건 어때요? 79,000원 정도로. 아니야, 너무 싼 것도 안 좋아. 허리 라인을 좀 더 살리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길 넣고 99,000원.
그래, 10만 원은 넘지 않는 선에서 가격대 맞춰 수정해보자. 너무 싸면 더 안 사. 내 방엔 왜? 나한테 할 말 있어? 내 숨 떠는 여자 정말 별로거든. 왜 답이 없지? 쓰러질 사이즈는 색상 구별 없이 매진입니다. 주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조금만 더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마감 임박의 법칙. 왜? 무슨 일인데? 나 자려고 누웠어. 할 말 있으면 빨리 와서 해. 나 피곤해. 그래, 피곤하면 자라. 왜 답이 없니? 사은품으로 이 스카프 어때요? 끼워 팔자고? 사은품에 은근히 많이 낚여. 그래? 그렇다니까. 그래, 사은품으로 낚기. 기린이, 너 보고 싶대. 그래, 보고 싶다면 가줘야지. 3, 2, 1. 낚였다. 잘 있었어? 할 말이 뭔데? 키스할래? 응? 일단 한번 해보고 싫다면 내 방으로 갈게. 어떡하실래요, 고객님? 반품 하실래요? 아니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런 방식 좀 싫은데. 자고 싶을 땐 자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 나는 낮엔 떨어져 있으니까 밤엔 같이 있고 싶기도 하고, 당신 방이든 내 방이든 사랑한다는 말도 그렇게 어렵고 자고 싶다는 말도 이렇게 머리 굴리면서 하면 당신 마음을 내가 무슨 수로 알아? 서로 헤매다가 끝날 거 아니야. 어떡할래? 나 키스했는데 이대로 내 방으로 가? 아니, 오늘 밤은 내 방에서 자고.